안녕하세요.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숙명여대에 왔는데요. 오늘 마침 숙명여대 오전에 그 해왔가에 강의를 마치고 여기 왔는데요. 여기 숙명여대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전시가 있어서 마침 여기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공전 전통과 현대의 담론에서 박물관하고 문신미술관을 연계를 해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홍경화 학예사를 만나서 이번 전시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 오늘 마침 전시 오프닝인데요. 전시 좀 잠깐 의의를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려도 이 전통의 담론, 현대와 그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전통 부분은 삶과 기원으로 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쪽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담론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는 얘기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 부분에서는 삶의 기원 부분, 그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다 밑바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먼저 유머를 통해서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미술 쪽에서는 이방인의 메아리라고 해서 지금 이주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난민 예술가들과 함께한 전시입니다. 네. 여기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래층 현대미술관 한번 더 돌아보시죠. 네. 몇 점 대표적인 거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기원 부분에서 수보 백서백복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는 숫자, 복자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한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들을 좀 한 곳에 모아봤고요. 예. 여기 기원 부분 토기란 복이란 하늘이 주는 것도 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있다. 하늘이 준다는 것으로 말하는 오래 살지 않고는 착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수는 그 첫째로 삼았다 하는 얘기로 그 장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사랑 부분. 네. 여기는 지금 뭐 여러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전통 부분에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 예. 자식을 교육시키고 키워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백동자도고요. 예. 그 아래 있는 것들은 이 손누비, 엄마가 그 누비를 일일이 그 바느질을 해서 만든 아기 옷들, 예. 오래 살아라 하는 의미로 이 색동을 만들었잖아요. 네. 색동 저고리. 이런 그 엄마들의 손길이 묻어있는 것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예. 사랑이란 긴 세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전시입니다. 네. 여기 보여지는 의상 이건 어떤 거죠? 예, 여기는 저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60몇 점의 천주교 복식 중에서 네. 올해 처음 전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와 있는 전시품들은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방선교회라고 프랑스 신부들이 있었어요. 예. 그 신부들이 가지고 왔던 그 제의입니다. 네. 그래서 도교 제의 그리고 불교에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천주교 복식 이렇게 해서 지금 비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복식을 고찰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화 연작도 보이고요. 안주수 병품입니다. 네. 보통 북한 지방에서 했던 병품 중에 안주수는 특히 남자들이 술을 넣었다고 해서 굉장히
남자들이 눈 수우라고요? 네. 예. 주로 이제 수출을 하던 지역의 자수품인 거죠? 네. 예. 그리고 현대미술 전시인가요? 네. 그쪽으로 옮겨가도록 하죠. 이건 소산 박대성 선생님 작품인데요. 그리고 문신 선생님의 그 채화 드로잉이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이 전시는 전통과 현대의 담론. 그래서 밑에 문신미술관의 작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난민의 삶, 끝없는 생성과 소통을 찾은 과정.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담은 사진. 이건 베레칸 알레마예우에서 에티오피아의 NGO 사진 작가. 네. 예, 이 작품은. 네. 그 에티오피아에서 NGO 활동가면서 사진가로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해서 오신 분이죠. 예.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술가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고요. 예. 이 예술가들이 단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을 계속 네. 유지하고 계시다. 예. 작지만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예. 여전히 작업을 하시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예.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한번 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예. 이제는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노동자들이 끼는 장갑, 이런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 장갑으로만 그 사진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는 예. 전에 현대미술관의 오늘의 작가에 또 같이 전시를 하셨던 나현 작가의 작업이에요. 네. 이 나현 작가는 지금 이 작품은 그 개포동에서 네. 모두가 유주를 하고 거기에 이제 버려진 물건들을 통해서 예. 그 시대와 그때 그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거기서 버리고 간 사람들의 물건들 네. 거기에 이제 자기가 또 작가가 서랍이나 이런 것을 짜놨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렇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의 네.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줄을 좀 네. 연결을 했고요. 이 작업 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이주민들이 네. 자기 영역을 자꾸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거죠. 네. 자기 영역을 자꾸 이렇게 벌려가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 이유들 네.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풀들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지만 이주해야 되는 현재의 현실들 네, 말해주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그 이주영 작가와 네. 문신의 조각품이 같이 이제 콜라보 전시되었는데요. 네네. 이 문신의 하얀
원형들, 조각 네. 원형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하얀 벽돌이 네.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주영 작가는 이제 대화, 네. 서로 이 대화가 단절되거나 외롭다거나 네. 뭐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것을 서로 막힘에 대한 벽돌 얘기를 해서 아. 이 안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깔아봤습니다. 네. 주로 지금 전시된 것은 이방인의 메아리니까요. 네. 이주영 작가도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꺼번에 엮어본 거죠. 네. 다른 전시 한번 보시고요. 이방인의 메아리에 가장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게 여기 이제 총 네. 작업인데요. 약간 투명한 총이 물로 된 총 같기도 하고 얼음으로 된 총 같기도 하죠. 그래서 네. 원래 기본적으로 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줍니다. 그래서 네. 총이 총 자체가 아닐 수도 있는 지금의 상황들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중국 고전에 회남자에서는 해불양수라고 해서요. 예. 모든 물을 가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바다 자체는 이방인이 없다는 거죠. 물 예.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함께 섞이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토마스는 이디오피아 출신 화가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 화가는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하는 그런 이제 고된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술관에서 이 캔버스랑 물감이랑 네. 다 보내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생각들과 한국에서 네. 이 삶이랑 이런 게 같이 이제 어우러진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할 이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난민 중에는 정말 예술가, 미술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작품이 한 곳에 모아졌는데요. 이 전시는 숙명여대에서 오늘 시작을 해서 한 달간 전시를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가 현대의 담론, 이방인의 메아리. 여러분들 이 전시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전시 많이 봐주세요. 이상 숙명여대 박물관 문신미술관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오후 시간 되세요.